이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약바이오주 가운데에서 모더나 관련주들 차익실험 매물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어제 강했던 반도체 장비주 일부 종목들의 조정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진단해 볼지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한국 석유인데요. 지난주에 액면 분할하고 나서 이거래 연속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 어제까지 올랐다가 오늘은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하락 이유 살펴볼까요? 네, 앵커님 골라주신 종목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골랐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네, 한국 석유라는 종목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스팔트 있죠? 네. 도로에 보이는 검은 아스팔트. 이쪽을 우리나라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면서 70%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고요. 게다가 또 토목 건축 거품 좋아진다 그러면 약간 또 건자재 쪽에 연결이 돼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었죠. 어느 쪽에서 4월 달만 120%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 경고까지 붙고 그런 상황 쪽에서 주가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주춤한 상황인들인데 그래도 그동안 상당한 저평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PBR 한 배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추가적인 변화는 이어질 수 있는데 게다가 또 재무구조 양호하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단기 매물만 소화하게 되면 한 번 더 레벨업은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내일 정도까지 추가로 한 번 더 밀리게 되면은 어떤 폭이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다시 재상승의 여력들은 더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주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재료만 들어오면은 단점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뭐 토목이나 건축 쪽에서는 뭐 재건축, 재건설 관련해서 기대감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없다. X로 들어주셨고요.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신규 매수도 가능할까요? 네, 제가 보기엔 신규 매수도 가능한데 이제 투자 경고가 붙다 보니까 뭐 신용이나 이런 레버리지 쓰는 매매는 안 되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좀 비중을 좀 적절히 한 상황 쪽에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국 석유에 대한 분석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은 대한제당입니다.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설탕 그리고 뭐 사료 사료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어제 신고가 경신하고 나서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은봉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네, 이것저것 다 해도 됩니다. 회사가 사업 다각화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당자가 붙다 보니까 설탕이죠. 네, 설탕이 우리나라에서 업력 오래된 대표적인 회사고 매출이 한 45% 차지하고 있죠. 게다가 또 사료 쪽과 돈육 쪽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료는 매출 비중이 한 20% 되고 돈육 쪽이 한 28%. 그러다 보니까 사료도 팔고 또 돼지도 키우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주가가 이번에 급등했던 가장 큰 요인은 뭐 윤석열 테마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사회이사가 동문이래나 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네. 잘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네,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워낙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도 괜찮고 거기다가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주가였는데 이를 모멘텀을 어떻게 해소할까 하는데 여기가 어떤 정치 테마주가 붙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어떤 추가적인 요인 외에는 충분히 그래도 저평가를 해소하는 관점이다라는 쪽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거 흐름들과 함께 일단 작년까지 실적 좋았고요. 올해도 일단 실적이 아무래도 곡물 가격이 최근에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를 충분히 전가해서 이전할 만한 가격을 받느냐 그래서 여전히 실적이 좋으냐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부분이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수도 있는데 딱 하나 걸리는 건 정치 테마죠. 그쵸. 그래서 그 부분만 제외하게 되면 나쁘진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주의는 필요하지 않되 지금 가격대에서 쫓아가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기업 자체가 좋아도 정치인 테마주 딱 이름이 붙으면 좀 부담스러워지잖아요. 아무래도 몸을 위축되게 만드는 요인들이죠. 네, 네. 하지만 이래도 저평가는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서 주의할 필요는 없다. 네. X로 주셨고요. 하지만 좀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을까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8,000원대 밑에서 뭐 7,000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다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서 혹시나 어떤 고점에 매수하셨던 분들의 리스크는 일단 관리는 필요한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좀 단기적으로는 좀 리스크 관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